달걀 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리트 달걀에서 품어오고 분갈이 한 달걀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리트 달걀에서 제가 요 달걀 이름이 엘리엇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구찌를 분갈이를 해갖고 왔는데 구찌가 프리트 달걀 사장님께서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다행히 잘 신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다육이가 또 있습니다. 자, 요 다육의 이름은 엘리엇.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그 전에 분갈이를 했던 화분하고 지금 매칭을 시키려고 제가 요 화분 선택해서 분갈이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로 요 물듬이 얼룩덜룩하게 물든 모습이 너무 매력 있는 엘리엇. 제가 요거 분갈이 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이제 분갈이 그 영상은 약 이제 그 뭐야 시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순차 내보내드리는데 요 레드 스콜피온 군생을 요 예은분 화분에다 분갈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레드 스콜피온이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그 프리트 다육 사장님의 밭에서 크고 있는 레드 스콜피온을 봤고요. 그리고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레드 스콜피온이 요 정도 사이즈면 가격이 20,000원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세상에 요걸 사장님이 12,000원에 12,000원에 이거 판매하셨는데 제가 이거 사장님께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이거 가격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로 정말 좋은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제가 판매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그때 구매 못하셨다면 이거 언박싱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정말 가격대가 이렇게 착할 수가 착하게 판매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진짜로 지금은 초록이어갖고 매력이 없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크는 그 다육이었어요. 이거 분갈이한 다육이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막 그 강몸을 만들어갖고 진짜 그런 다육도 있고 자, 이렇게 제가 다 꺼냈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먼저 해왔던 다육이가 요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을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저 이렇게 제가 요 토어본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예쁜 요 아보카도 크림을 요 화분에다 분갈이했고, 그 다음에 줄리아나도 제가 이렇게 토어본에다가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면으로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요 몽슈슈는 제가 분갈이 하는 중에 진짜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 몽슈슈. 이게 분리가 일어나서 제가 요거를 강몸으로 결국 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장님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사장님께서 이거를 심어주셨어요. 몽슈슈. 요거 한 포대 3만원이었는데 3만원이면 진짜 가격대가 경쟁력 있는 게 얼굴 하나가 만원이거든요. 근데 요거가 저는 4개에 3만원을 이렇게 있는 포트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릴리시나큼. 너무 예쁘죠? 제가 키우고 있는 릴리시나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릴리시나큼도 요거가 5,000원. 5,000원에 요 릴리시나큼 품어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얼음공주. 이 얼음공주 젤리. 얼음공주 젤리 아직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있지만 요거가 있을 때 품어서 좀 키워보려고 요 얼음공주 젤리도 이렇게 품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타는 오늘 밭에서 제가 얘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밭에서 마타가 약간 밑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뽑아냈어요. 다행이다. 마타 사갖고 왔는데 그래도 걔를 이제 적심을 해서 다시 뿌리를 내면 되지만은 자 마타 색감이 너무 예쁘죠. 꼭 그 보라 까망이 자라고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마타 그리고 요거는 쌍화라고 하는 다육인데 요거는 만원인데요. 이 쌍화는 사장님이 진짜 꼭 사서 키워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쌍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제가 예전에 그 키우는 루비킹? 그 루비킹 군생하고 진짜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걔랑 느낌이 진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요 쌍화 요것도 하나 품어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추천해주는 다육은 제가 웬만하면 좀 이렇게 드려서 저도 키워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요 다육은 제가 진짜로 운이 좋게, 요거 세고비아를 제가 얼굴이 4개 있는 짜리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요거, 이 세고비아도 제가 품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여러분, 나이키인데, 이 나이키가 예전에 진짜 프리즈 다육에서 밭에서 삼목판에서 사장님이 나이키를 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말 착하게 판매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사장님 문자 다운됐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나이키였어요. 이 나이키를 사장님께서 요거 진짜 12,000원에 판매하셔갖고, 진짜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나이키 하나 품어갖고 왔습니다. 이상하다. 나이키 애기 있는 곳 내가 아니었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예쁜 이 토스카넬리, 명품 토스카넬리를 진짜 착한 가격에 품어갖고 왔어요. 이 토스카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체로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얘가 사이즈가 10cm가 넘어가면 가격대가 10만원 훌쩍 넘어가는 진짜 명품 토스카넬리예요. 그런데 애기가 정말 잘생겼어요. 엄마 얼굴에 진짜 쏙 빼닮게 너무 잘생겨서 요 호스카넬리도 품어갖고 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가니까 프리즈 다육 가니까 소품이 아우 세상에 너무 귀여운 돼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돼지를 진짜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 뭐야 돌아가지다. 이 돼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이 돼지 먹고 진짜 완전 넘어갈 뻔했죠. 너무 귀여워. 여러분 요거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프리즈 다육 사장님께서 요 돼지 2,000원에 판매하시거든요. 돼지 5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다육이 살 때 한번 같이 구매해보세요. 너무 귀엽죠? 제 돼지 보고 진짜 너무 깜놀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돼지. 그 다음에 돼지가 이거 랜덤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랜덤, 저도 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이 돼지, 더지, 저 돼지, 여러 돼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보세요. 너무 귀엽죠? 오케이 하는 돼지. 너무 귀여워. 세상에. 이런 소품들이 좋은.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아직 정신적으로 다 완벽하게 어른이 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거 보면서 좋아하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난 아직도 어른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 돼지 소품 궁금하시면, 프리즈 사장님한테, 다부떼기, 이게 돼지 5마리 갖고 갔던데, 나도 좀 그 돼지 판매해주세요. 이렇게. 돼지 가격은 여러분, 저는 지금 랜덤으로, 이거 하나에 2,000원씩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한번, 돼지. 근데 세상에, 어우 너무 귀엽죠. 가방맨 돼지. 너무 귀여워. 자, 돼지 소품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번 시간 제가 프리즈 다육에서 품어온 요 다육이들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프리즈 다육에서 품어온 요 다육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제가 키우고 있던 다른 다육이들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여워. 돼지 지금 너무 귀여워. 돼지 5마리 다 풀었어요. 돼지 5형제. 돼지 이게 10,000원어치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자, 돼지 안녕 애기 돼지들. 자, 그게 돼지. 자,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보카도 크림, 다음에 줄리아나, 그다음에 요 릴리시나 금은 키우고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몽슈슈는 이번에 처음 품어갖고 없어요. 어른공주도 처음 키워보고, 그 다음에 요 엘리엇도 처음인데, 제가 이제 요 화분하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화분하고 약간 느낌 비슷하죠. 엘리엇은 진짜 이 구찌랑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구찌. 아, 구찌 너무 예쁘죠. 구찌. 요런 느낌이 좋은 거 보면 저도 조금 연식이 이제 다육생활 연식이 돼가고 있나봐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갈이를 하면서 프리즈 다육 사장님께서 저 엘리엇의 느낌을 미니벨 금하고 비교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느낌이 나는 미니벨 금을 영상에서 띄워드렸는데 우리 매니아님께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미니벨 금 느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매니아님이 미니벨 금을 이렇게 분갈이 하셨어요. 요런 느낌, 얼룩덜룩한 요런 느낌 많이 닮았나요? 엘리엇하고 좀 비슷한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 키우고 있는 아보카도 크림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전 아보카도 크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서 키웠는데요. 이 애기들이 다 적심해서 키운 애기들인데 진짜로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여기도 아보카도 크림 크게 있죠? 여기도 얼굴 큰 얼큰이가 있죠?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얘가 진짜 적심해서 키우려고 하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 저 아보카도 크림은 10,0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냥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이제는 들더라고요. 자, 요렇게 아보카도 크림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까망한 프릴 계열의 느낌의 요 다육이 줄리아나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줄리아나는 제가 프리티 다육이에 가서 봤을 때 이 줄리아나가 진짜 그때 예쁘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줄리아나 너무 예쁘죠? 까뭇까뭇한 그 왜 흑장미의 그런 느낌이 있는 창다육이 같은 그런 느낌 이외에 까망 다육이 시리즈 중에서 요 줄리아나도 한 부류가 줄리아나예요. 그래서 줄리아나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줄리아나 보여드렸고요. 키우고 있는 릴리시나 금이에요. 키운 지가 한참 됐는데 쪼그라들었어요. 좀 많이 매겨가면서 키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온 다육이와 함께 프리티 다육에서 품어온 다육 중에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